수고했어요. 수능 끝나고 뭐 하고 놀 겁니까? 일단 술 마시고 포타가 보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니야 무슨 아니. 저는 김나윤 엄마고요. 저희 아이는 올해 재수를 했어요. 와, 이거 싫어. 아 저는 그렇지 않았는데 작년에도 여기서 봤거든요. 저희 아이가 공부를 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자기가 어떤 성적이 나오는 것보다 부모님한테 실망을 줄까 봐에 대한 불안을 말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나이나 엄마는 네가 이번에 엄마 나 다시도 이만큼은 열심히 할 수 없어 라는 최선을 다해준 게 너무 감사하고 엄마가 살면서 이번에 우리 나연이가 했던 고생을 잊지 않고 엄마도 좋은 엄마가 되도록 더 노력할 거야. 너무 사랑하고 김나연 우주 최강 화이팅! 저 친구 응원하러 왔습니다. 너무 지금까지 고생 많았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놀아야죠? 술 먹기. 먹긴 했어요. 우리 가족들 나 응원해줘서 진짜 너무 고마워. 도시락은 안 싸줬지만은 곁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수시 면접이 남아가지고 아직 그거 해야 됩니다. 아, 저 부모님이랑 술 마시기로 했어요. 하고 싶은데 남자가 없어요. 아침에도 응원해주고 데려다 주셔서 감사하고 늘 열심히 하는 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돌 프로다니요. 저희는 일단 미술을 하기 때문에 실기시험 볼 때까지 또 학원에서 실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 오빠 항상 나 우선으로 생각해줘서 고맙고 사랑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재수생 친구 응원하러 왔는데 1년 더 하는 거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 가서 많이 놀자. 파이팅! 네, 56년생이고요. 정종심이에요. 아, 손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올 때 정말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좀 웃는 얼굴을 봤으면 좋겠어요. 옆에서 지켜보는 거. 그리고 아이가 공부할 때 해주지 못한 거. 먹으러 가요. 마라탕이요. 나이나 엄마는 네가 이번에 최선을 다해준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하고 김나연 우주 최강 화이팅!